오늘 윤시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죄송해요. 김개똥이가 아니고 윤지성 조여주 이름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서 개똥이라고도 이름을 짓잖아요. 낳자마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때 당시에 사회에서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어요. 사람들 이름은 죄인이라 불렀어요. 죄인 하면 곧 이 여자였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여자를 창녀라 그리합니다. 뭐 이 여자 혼자 창녀였겠습니까만 여러 창녀들 중에도 아마 우두머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든지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 좋지만 나쁜 것에 우두머리가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도 한 죄인이 그리합니다. 이런 여자가 어찌어찌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남자를 통해서 들었는지 동료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끌려서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주님의 음성이 겨우 들릴 만큼 조금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들을까봐 참 조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이 귀에가 아니라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체면도, 자기 이름도, 다른 사람의 의식도, 눈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군중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전에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어느덧 죄의 짐을 벗고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게 말씀하셔요. 내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 죄인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별명 다른 이름이 필요 없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마음에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창녀의 생활을 접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던 생활을 접습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누구께로? 주님께로. 마음 아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접고 돌아서서 돌아서는 것만도 아니라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현장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죽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함을 알았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짐에 억눌리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생명으로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체험적으로 한 삶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라고 여겨졌던 것을 끊어버리고 말하자면 가게 문 닫았어요. 그죠? 장려집 문 닫았어요. 그러고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허공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초대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속에 들려보는 것. 축복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자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다 접고 이제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장자 생활을 하면서 일생 동안 벌어놓았던 향유, 귀한 향유인데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기회를 봅니다. 어느 때든지 기회가 지면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싶다. 시몬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그냥 손님을 초청하는 보통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손발을 씻으라고도 물도 주지 않고 이게 허깅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한국 같은 머리 묶는데 예, 우리 키스는 안 합니다만 키스도 하고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어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주님을 초청을 해놓고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걸 이 여인이 봅니다. 아니 이건 대접하는 게 아닌데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좀 크게 해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저렇게 대하면 저렇게 대하면 어찌하는데 어찌하는 안 돼.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든지 권장이든지 예수님을 그따위로 대하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띄어야 돼.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교회가 다 그런데 뭐 목사도 다 그러는데 뭐 아니라는 거. 전직 창녀이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고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더 귀한 건 이건 아닌다고 할 때 우리들은 종종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목사님, 그걸 예수님께 하는 짓이라고 합니까?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그걸 봉사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게 아닌데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주님만. 예수님을 대접할, 예수님께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더 주님이 정당하게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겁니다. 저 지사님 구별하시겠죠?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물도 주지 아니하는 시몬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직계 식구들, 그것도 부모, 조상이 아니고서는 머리를 푼다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창녀가 예수님께 닦아드릴 수건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치마라도 있었겠죠, 그죠? 저도 핸커치를 안 가지고 와서 가방에서 꺼냈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아니야, 내가 가진,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높은 것으로 닦아드려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면 보레 하든지 입술이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 여인 그럽니다. 주님, 내 입 맞춤이 어찌 감히 주님께 입 맞추겠습니까? 주님 발에 맞추어 드립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는 향유병을, 이건 한번 쓰면 더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아마도 이 향녀는 그가 창녀 일을 보면서 일생 동안 벌어보았던 것 아닌가. 전 재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깨닫고 나니까 장례를 위하여 자기 일생 동안 보아놨던 걸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가슴에 간직하고 몸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안수집사 임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여주 권사로 임직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주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확실하게 물어봐도 됩니까? 예? 그냥 교회 그냥 그저 다닙니까? 아니면은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기본입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지금 집사님 주님이 죄 용서 안 하셨으면은 지옥 가서 불방울 하나의 위로도 없는 곳에 가야 돼.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 잘하라고 주님 더 사랑하라고 기름 부어 안수 집사로 세우신다고요. 아멘. 이 여인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병교 쳐준 것도 아니에요. 감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선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딱 하나고! 내 볼! 죄를 용서하셨다. 딱 하나! 딱 하나!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소리 들려주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사주의 은혜가 햇볕보다 더 강하게 등력으로 임했어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죄야 주님의 구속 때문입니다. 목사만 그렇나요? 예? 이 여자 딱 그 하나입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살던 여자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 마음속에 죄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죄 용서받음이 그것 딱 하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뒤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점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 나서는 자가 되었어요. 그냥 따라 나섬이 아니에요. 부어드릴 향유병을 간직하고 따라 나섰어요. 나는 이 교회가 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온 재직들, 평신도들까지도 죄 용서함 받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서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핑계낼 것도 없어요. 그 용서함이 너무 커서 자기 전 재산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설교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컸든지 자기가 전직 창녀였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나와 세상은 어찌하고 간 곳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안수집사 받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 그를 위해서 헌물을 하지 않는다. It's wonderful. 하나님의 은혜는 값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값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헌신한다? 그럼 뭐 그 직분하고 그것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좀 험한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여인 그런 거 없어요. 나 용서하신 것 그 딱 하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무능무기 죄를 용서하실 때 무능무기에게 물어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주님께 묻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향유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얼마나 순수하든지 얼마나 조건이 없든지 딱 뭐 하나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 하나 때문에 집자가 된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딱 용서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로 뜨겁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선성훈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몇 개월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이 말씀을 택하고 지금 제가 전하면서도 저는 이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주님,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 깨끗한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티묻지 않은 조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 보면은 이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 알아주십시오 그런 생각 있나요 없나요? 성경이 없으니까 나 몰라요. 그렇죠, 나 모르죠. 그러나 추론을 하잖아요. 주님 알아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다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반면에 지금도 그런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조건이 없게 해주십시오. 누구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는 이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집사님 결심하시겠습니까? 권사님 결심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실패도 할 겁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자리에 누워서 집밤을 얼마나 우려내렸는지 모릅니다. 야 이놈아, 내일 설교할 놈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싶습니다. 이런 그 여인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간추리며 보십시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시몬 베드로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생각이 견나가면 이렇게 견나가요. 시몬의 집에 오실 때 시몬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아셨나요? 몰랐나요? 아셨어요. 그러고도 가셨어요. 왜 가셨나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본문에 보여요. 한 사람은 500데나를 얻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를 얻었는데 둘 다 어찌했다. 탕감함을 받았다. 이 말씀에는 야 시몬아 내가 이 창녀보다도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하지. 그래 인정해 줄게. 창녀는 500데나를 내 죄를 졌어. 근데 너는 네 생각대로 50데나를 졌다고 하자. 그런데 50데나리온도 탕감을 받았습니까? 500데나리온도 탕감을 받았습니까? 둘 다 탕감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 죄도 어찌했다. 용서했다. 좋으신 주님. 장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마음속에 주신 확신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창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에 가면은 아마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이리저리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만인이 보는, 만인은 전 세계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알아볼까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진 자보다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더 사랑하듯이 이 전직 창녀였던 이 여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찌하는 자. 제가 설교를 잘못하나요?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찌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라고 주께서 공중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만 아니라 북서쪽 방향입니다. 이 교회가 아마 이 교인이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은혜의 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는 창녀야, 나는 죄인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하는 짓도 그렇게 했으니까, 직업이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난 후부터는 그의 아이덴티티가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속이 바뀝니다. 그런 그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미지를 주 있는 사람들에게 바꿔줍니다. 이는 창녀가 아니다. 그죠?
였어.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죄용서함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다. 많이 사랑하는 자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너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음성으로 확인시켜주는 내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처분의 심령에도 죄송해요 장모님. 정문호가 정문호야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 아이덴티티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신님의 세계주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지어다. 그후부터는 심령의 평강함이 넘쳐서 밖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내게도 어려움이 많지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주님 무리로 처리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에 평강이 넘치고 그 평강이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평강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정에서 이루는 그 평강이 교회와서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평강이 세상에 넘쳐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대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두 분과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